지난달 중국에서 첫 선을 보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A8S가 이달 국내 시장에서 갤럭시 A9 프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17일 홀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중가 스마트폰인 갤럭시 A9 프로의 국내 출시를 알리면서 올해 처음 출시하는 스마트폰 신제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전면 카메라 구멍만을 뚫은 홀 디스플레이가 가장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상하 좌우 베젤이 없고 사용화면 비중이 91.56%에 이르는 풀스크린입니다. 홀 디스플레이 적용 스마트폰이기에 국내 시장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갤럭시 A9 프로가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낸다면 차후 신제품은 물론이고 제조사들의 홀 디스플레이 트렌드가 시장에 안착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갤럭시 A9 프로는 19.5:9 비율의 6.4인치 화면과 후면 2400만, 1000만, 500만 화소의 트리플 카메라, 전면은 2400만 화소 싱글 카메라, 배터리 용량은 3300mAh시, 6기가 혹은 8GB 램과 128GB 저장 용량, 퀄컴 스냅드래곤 710 등의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중국에서 2799달러에 판매되는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50만원 안팎의 비슷한 가격대가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갤럭시 A9 프로는 오는 2월 개최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언팩 행사를 앞두고 중저가폰 출시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미엄 폰이 나오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고 중저가 수요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라는 해석입니다. 앞서 LG전자 역시 지난 11일 보급형 Q시리즈의 네 번째 모델인 Q9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해 상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G7 싱큐의 파생 제품으로 19.5:9 화면비에 6.1인치 디스플레이, 퀄컴 스냅드래곤 821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또한 슈퍼 브라이트 디스플레이, 구글 렌즈, 붐박스 스피커 등 G7 싱큐의 프리미엄 기능을 담았습니다. 출고가는 499,400원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LG전자의 이 같은 행보가 G8 신규의 출시를 앞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